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꿨지만 운동하는 방식도 바꿔놨습니다. 요약하면요, 나 혼자 스마트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현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바벨을 들고 다리 운동에 한창이더니 이번에는 벤치에 누워 트레이너와 가슴 운동에 집중합니다. 턱 안쪽 계속 박으면서 계속 반복. 빠르게 돼요. 하나, 오케이. 계속 키워주고. 둘.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MZ세대들의 특성상 운동도 나만의 공간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담한 1인 피트니스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들 운동하는 거 기다릴 필요 없어서 좋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 시선이 뭐 신경을 쓸 때가 가끔 있긴 한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의 모임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친구분들이나 커플분들도 되게 많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계세요. 조금 개인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20대 초반 아니면 이제 30대 후반까지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동을 다음 날로 넘기는 게으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홈티에 맞는 디지털 헬스 기기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TV 화면 속 나의 동작이 바로 옆 트레이너와 같은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박수나 운동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부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와 아령, 스트레칭 등 원하는 운동을 선택하면 그대로 스마트워치와 연동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유명 댄서 원밀리언의 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건강이 큰 화두가 되면서 나만의 건강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